안녕하세요, 와이피름 채널의 윤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삼각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다 보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장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각대인데요. 삼각대의 종류도 엄청 많고 또 엄청 저렴한 저가형부터 되게 비싼 고급형까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사야 되고 또 얼마짜리를 사야 되는지 고민을 되게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10만원 이하의 저가형 삼각대들은 사실 오래 쓰지를 못하니까 20만원 선에서 살 수 있는 튼튼하고 여행용으로 쓰기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삼각대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품 이름은 맨프로토에서 나온 비프리 제품인데요. 정확한 모델명은 하도 길어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영상 순서로는 간단한 이 삼각대에 대한 스펙 설명과 전체적인 구성,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삼각대가 어떤 분들한테 적합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수는 4단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적재 하중 10kg, 높이 가장 작게 접었을 때 43cm, 센터 칼럼 포함 가장 높게 올렸을 때 164cm, 총 무게는 1.85kg으로 알루미늄 치고는 그렇게 많이 무겁지 않은 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각대는 트래블러용 삼각대로 여행자분들이나 평소에 데일리하게 들고 다니기에 나쁘지 않은 그런 용도의 삼각대예요. 그래서 키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딱 요 사이즈가 최대로 줄였을 때 43cm 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죠. 그래서 제 팔이랑 거의 비슷한 크기로 들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참고로 이제 이 모델이 카본 모델과 그 다음에 알루미늄 모델 두 가지가 있는데, 카본 모델이 알루미늄 모델보다 한 0.5kg 정도 가벼워서 한 1.2kg 정도 되는데, 카본 재질 자체가 워낙 고급이다 보니까 많이 비싸기도 하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22만원 정도로 주고 구입을 했는데 카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만원 그 이상이 추가가 되는, 그래서 개개인의 경제 사정에 맞게 뭐 조금 무겁더라도, 사실 그렇게 이게 워낙 작게 나온 거라서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요. 그냥 가방에다가 이제 붙이고 다닐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본인의 사정에 맞게 알루미늄을 선택할 건지 카본을 선택할 건지 잘 생각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전체적으로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딱 처음에 이제 박스를 뜯었을 때 나오는 모양이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올려서 펼치면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건 지금 센터 컬럼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고, 한번 지금은 화면에 나와야 되니까 이걸 조금 내려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리부터 보시면, 다리는 이제 이 맨프로토에서 말하는 M락 방식으로, 맨프로토의 다른 삼각대들은 이게 원터치 방식이라고 클립을 열고 닫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델은 이제 M락 방식이라고 이렇게 돌려서 전체를 한 번에 잡고 돌려서 쭉 펼칠 수 있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제가 전에 쓰던 삼각대가 이 클립으로 된 거였는데, 이제 그거는 하나씩 하나씩 열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운 면도 있고 또 접었을 때 튀어나온 부분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이 돌리는 방식이 좀 더 저한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위에 다리를 보시면 다리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각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여기 다리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고 위로 쭉 올려서 놓으시면, 자, 이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3단계로 다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맨프로토답게 이 마감이나 이 튼튼한 이 안정감이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트래블러용 삼각대다 보니까 조금 작거나 흔들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삼각대가 버틸 수 있는 하중이 10kg이기 때문에 앵간한 카메라 그 위에 뭐 망원렌즈 조명을 다 달아도 10kg 가까이 되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장비들은 다 올릴 수 있는 그런 삼각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위에 센터 칼럼을 보시면, 센터 칼럼을 올리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레버를
쭉 돌려주시면 이게 풀려요. 푸른 다음에 쭉 올려주셔서 원하는 위치에서 잠궈주시면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잡힙니다. 이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는 게 되게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내리고 자, 그리고 요 삼각대의 특징이 여기 보시면 이제 이지링크라고 요거를 열어보시면 여기에 따로 또 주변에 조명기기라든지 마이크라든지 그런 장비를 달 수 있는 그런 구멍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 매직암이나 그런 따로 서브적인 그런 지지들을 장착을 하셔가지고 조명을 달아도 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헤드를 한번 보시면 요 볼 헤드를 조정하는 손잡이와 옆에 이제 이 파노라마 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레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볼 헤드에 있는 잠금 장치가 굉장히 디테일한 게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이중 잠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에 있는 외부에 있는 잠금을 한번 잠그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중 잠금을 한 번 더 잠궈서 이 볼이 움직이지 않게 잠궈주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요 맨프로토 볼에도 있는 요 락킹 방식이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보통 일반 삼각대들을 보시면 카메라에다가 퀵플레이트를 달고 그 위에 이제 얹어서 돌린 다음에 쪼여주는 방식인데 얘는 보시면 이제 여기 손잡이를 하나 누르고 그리고 이걸 당겨서 그 위에다가 결착을 하고 이거를 잠궈주는 그런 형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돌리고 풀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좀 줄일 수도 있고 또 이중 잠금이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카메라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볼헤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썼을 때는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탈착이 좀 적응이 되면은 또 이것만큼 편한 게 없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 이렇게 맨프로토 삼각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나오는 미러리스 바디보다 확실히 제가 쓰는 DSLR이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구입을 할 때 저도 좀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막상 제품을 받아보고 한번 사용해보니까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트래블러 삼각대라서 바람이 많이 불고 막 지형이 험하고 또 주변에 좀 이렇게 방해 요소라든지 그런 흔들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 장소에서 쓰기에는 사실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 장소에서는 무조건 다리가 두껍고 좀 큰 삼각대를 사용하셔야 하고 사실 이 정도 스펙이라면은 충분히 안전하고 좀 평탄한 지형이라든지 바람이 많이 안 부는 그런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흔들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이도 그렇게 많이 낮은 높이가 아니라 쭉 올렸을 때 거의 제 눈높이까지 오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하는데 그렇게 불편함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각대를 구매하실 예정이시거나 너무 무겁거나 너무 크고 비싼 삼각대는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 한번 요거를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건강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